요즘에 TV 보면 막 자상한 남편들이 아내를 막 극진히 공주님 모시듯이 모시는 걸 보고 집안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남편으로 만난 거는 그 보살님이 얼마나 복이 많으면 그랬겠어요. 본인이 그만큼 복을 많이 졌으니까 초사는 복도 별로 안 졌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으로. 전생에락도 복을 짓지 않았겠느냐. 복을 그만큼 졌으니까 그만큼 복을 본인이 못진 나를 탓해야지. 왜 남편을, 엄한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느냐. 저 집은 아내가 지혜로운데 우리 아내는 별로인 것 같다는 둥. 저 남편은 참 정말 저 훌륭한데 내 남편은 왜 이거밖에 안 되나는 둥. 실상은 제법이 실상이에요. 벌어지는 삶이 실상이에요. 삶이 바로 법이잖아요. 삶이 바로 마음이에요. 삶이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은 어떤 걸 펼쳐낼까요? 진리를 펼쳐냅니다. 항상. 항상 100% 진리만 펼쳐냅니다. 그러니까 이거 법계라고 하잖아요. 법의 세계다. 진리의 세계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이것이 찾아왔다면 나에게 지금 100% 찾아와야 할 삶이 찾아온 거예요. 완벽하게. 그게 고통일지라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지라도, 남들이 나를 욕하는 상황일지라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상황이 온 거예요.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왜? 괴로움을 감당했을 때 깨어나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내가 복이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아, 내가 깨어나기 위해서 이런 괴로움이 나에게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다 해석이에요. 다 해석이에요. 기왕 해석할 거면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지. 그런데 그것도 해석이고 사실은 어때요? 늘 있는 그대로일 뿐이죠. 내가 해석만 하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일 뿐이지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그걸 그냥 굳이 다르게 표현하면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고 했던 거예요. 진정한 불이법, 이게 법과 내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그러잖아요. 법과 내가 직해 있다는 거예요. 직해 있다. 나라는 게 따로 없어요. 나라는 게 따로 없다고 했죠? 이 법계가 그대로 나예요.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법계가 그대로 나인데, 그러면 이 삶이 그대로 나라는 소리죠? 그러면 삶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럼 그 법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로, 분리법으로서 개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허용해라. 받아들여라 하면 내가 저걸 받아들이는 것처럼 착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저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가슴을 열고 오픈 마인드, 가슴을 열고 허용해라 그냥. 그냥 내버려 둬라, let it be. 그냥 냅둬라. 삶을 이대로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둔다고 하니까 또 이게 그냥 내버려 두라고만 또 하고 허용하라고만 하면 그냥 멍청하게 그냥 내버려 두고 허용하면서 그냥 이렇게 멈추는 것만 또 자꾸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은 곧 멈추라는 말과 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냥 이대로 허용해라, 내버려 둬라. 이 말이 보라는 것, 왜? 저절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절로 알아차림이 되고 있잖아요. 저절로 이렇게 보고 있고 저절로 이렇게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 관이 저절로 되고 있는 이 관을 자기 분별 때문에 놓친단 말이에요. 이걸 놓치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래서 있는 이대로의 주어진 삶을 허용해 주되 그 삶을 통찰해 보는 거예요. 윗바사나 보는단 말이에요. 본다. 내가 어떻게 조작하려는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더 좋게 바꿔야지 하는 마음으로 조작하려는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예요. 전혀 시비 걸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완전히 허용해준다. 근데 이제 한 생각 일어나서 이렇게 바꿔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바꾸려는 마음을 그냥 최선 다해서 하면 됩니다. 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돈 벌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면 돈 열심히 벌면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안 벌면 당장 밥을 못 먹으니까. 자식들 밥이 못 먹이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활동이거든요. 미식주 생활을 하고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완전 하나가 돼서 해라. 그것과 완전 뛰어들어서 해라. 삶이 바로 그대로 붙여놔. 그러니까 그걸 분별하지 말고. 즉,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거 해봐야 나한테 도움되는 게 뭐가 있나. 내가 회사 도움만 주고, 이 회사 좀 별로 안 좋은 회사인데 말이지. 내가 도움 주는데 딴 사람들만 먹고 잘 살고,
나한테 별로 안 들어줄 거 아니냐? 나 뭐 진급도 안 시켜주고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느냐? 대충 해야지. 이런 생각 없이, 분별로, 직장생활 하면서도 분별로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진 삶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남의 돈 벌어주는 게 아니고 그 회사 잘 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직장이 바로 나예요. 그 통으로 내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일을 온전히 그 자리에 완전히 뛰어들어서. 자식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부분이 바로 나에게 최적화된 깨달음의 공간이에요. 그 어떤 것도 남 탓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첫째 남 탓을 안 하게 돼요. 다 나에게서 나왔다는 사실 아니까. 업보라고 생각해도 그 업을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그만한 사람을 만난 것이고, 또 이 남편이 별로야라고 생각하는데 그 남편을 내가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하고 다르게 존중하기 시작하고 다르게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남편이 나에게 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편차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정말 잘했더니 금방 바뀌더라. 그런데 어떤 분은 스님 말 듣고 딴 사람들 얘기 듣고 나도 해봤다, 시도해봤다. 내 남편은 한 달, 두 달, 세 달을 막 그냥 꾹꾹 참고 내가 100일 동안 해보자 싶어서 꾹 참고 100일을 했는데도 안 바뀌는 나쁜 놈이라고. 그럼 뭐예요? 자기 스스로 100일 동안 내가 참을게. 너 100일 다음에 안 바뀌면 너 진짜 나쁜 놈이다, 너. 이런 마음으로. 바꾸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꾸니까 진정으로 내가 계산하는 마음으로 시도한 거니까 순수성이 결여되어 있고 첫째. 또 하나는 사람마다 업이 다르잖아요. 업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게 빠르게 지혜로워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오래 갈 수도 있죠. 당연히 병이 오래 갈 수도 있고 금방 해결될 수도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편차가 당연히 있죠. 그러면 남들은 빨리 되는데 나는 안 된다 이러면 더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진정으로 내가 부처입니다. 이게 확 아직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으면 지옥 가지 않을까? 내가 옛날에 왕년에 잘못한 게 많은데 그것 때문에 언젠가 나쁜 과보를 받지 않을까? 내가 이게 많은 분들이 와서 한 번씩 질문을 하실 때 보면 다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감이 있어요. 내가 잘못되면 어쩌지에 대한 불안감. 늘 그 불안감을 안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과 두려움을 안고 사니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점점 더 두려워지고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생각에 더 힘을 실어주게 되면 그게 이제 나중에 정신병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보세요. 내가 그것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본래 부처인데. 내가 심지어 최악의 잘못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잘못이 어디서 잘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것을 알고 있는 마음이 여기 늘 한결같이 있잖아요. 이 몸뚱이는 쉽게 말해 몸뚱이는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나쁜 짓 했으면 거기에 대한 값을 받겠죠. 내가 난폭운전을 했다 그러면 교통사고 날 수 있죠. 그건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얘가 받는 거지 내가 받는 게 아니니까. 진정한 나는 이렇게 완전히 받아들이고 완전히 불이법으로서 받아들이고 하게 되면 저절로 과거 현재 미래가 사라지니까 과거 죄의식도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과거에서 노연하게 되고 미래에서 노연하게 돼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노연하게 돼요. 우리는 생각 보세요. 생각이 일어났다. 이 소리가 여기서 일어났다 사라졌죠? 어디서 왔어요? 어디로 갔어요? 몰라요. 어딘지 모르는 자리에서 왔다가 어딘지 모르는 자리로 갔어요? 그건 이제 공적한 자리 이렇게 해요. 그럼 생각이 일어날 때 어때요? 생각이 일어나면 어떤 생각이? 트럼프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어요. 우리는 뇌에서 일어났다. 이건 자기 생각이고. 어딘가에서 일어났다 사라졌죠? 이 자리에서 왔다 이 자리로 간 거예요. 허망하게. 남은 게 있습니까? 없어요. 남아있는 거 뒤끝이 없어요. 사실은 내 생각으로 뒤끝을 잡고 있으니까 내가 죄의식을 잡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삶에는 뒤끝이 없어요. 진실에는. 일어나고 사라지면 끝이에요. 그냥 일어나면 사라짐 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밖에 없지. 이걸 가지고 뒤에 그 스님이 법회 시간에 죽기 자꾸 치니까 자꾸 화가 나네 붙잡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그 사람에게만 문제가 되겠지만 욕을 했어도 그 욕을 내가 쥐고 있지 않으면 그냥 욕설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끝났잖아요. 뭐가 실체가 있습니까? 그냥 법에서 나왔다 법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모든 파도는 바다에서 나왔다 바다로 돌아갈 뿐이듯이 그 이 법 하나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고 난 다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몸이 생겨났잖아요. 어디서 왔어요? 이 법계에서 왔다가 어디로 돌아가요? 법계로 돌아가요. 법으로 돌아가요. 오로지 진실은 하나의 진실밖에 없기 때문에 일진법계 하나의 진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의 진실의 자리를 벗어날 재간이 없습니다. 부처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과 내가 죽었으니까 지옥에 갈지도 몰라 이런 마음을 안고 사는 것은 얼마나 다른 삶이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삶이 바로 진실인데 그래서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 더 몸과 마음이 이완이 되고 릴렉스가 돼요. 두려운 마음, 불안감들이 좀 자꾸 사라져요. 그래서 조금 더 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안목이 밝아지고 조금 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죠. 물론 뭐 분별 업식 때문에 한 번씩 일어나긴 하는데 그게 보여요. 아, 이 생각을 또 이 생각에 내가 끌려다니고 있었구나 하고 웃고 말죠. 미소를 띠면서 그냥 알아차리고 그냥 거서 끝내버리죠. 계속 진리를 끌고 가지 않는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삶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삶이 그냥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지 거기 내가 일일이비 하는 일이 줄어들죠. 그리고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고 괴로움은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고 아프면 아픔을 겪어주고 슬픔은 슬퍼해주고 그거 완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쉽게 말하면 이게 진정한 마음 치유예요. 완전히 그거 그 둘이 아닌 하나가 되었을 때 업장이 빨리 해결이 돼버려요. 그 마음의 문제가 빨리 치유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의 모든 문제가 치유가 되면 그게 진실과 계약이 아니겠어요? 왜? 따로 진실은 없거든요. 진실 이렇게 내가 참 뭐 자기 본래 면목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러분이 감이 안 잡힌다면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공적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왜 공적하다고 했어요? 실제 있는 뭔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허망한 망상만 제거하면 끝이에요. 그냥 망상만 제거하면 그냥 법이에요. 법을 따로 얻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시부도에서 소를 찾고 소를 키우지만 나중에 소가 사라지잖아요. 그처럼 소는 중간에 잠깐 필요한 공부 과정에서 잠깐 필요한 것이다. 그럼 이게 어떻게 참나고 무슨 뭐 진화라고 해서 아트만과 다르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초기 불교와 선불교가 다르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마음 공부의 자세를 가지게 되면 그래서 삶 속에서 자꾸 이렇게 효능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꾸준히 법문을 들으시고 또 이렇게 삶 속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효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